의견이 어, 그런데 일본 분이신가 봐요. 만나자마자 할 얘기가 쏟아지는데 수이씨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다는 이분 아주 특별한 사이라네요. 두 분 다 부부가 일본 분인데 제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들으시고 아주 대단한 팬이시가 되네요. MP3 플레이어를 수이씨 노래로 가득 채운 열혈 일본 팬. 그런데 정작 수이씨는 아리송해하네요. 그거 선생님 노래 아닌가 봐요. 내 노래예요. 근데 선생님 모르시는 노래는 지금 이제 언제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어떤 때는 그 더 내가 불렀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아요. 아무리 싸우다만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私はね 正確に言うと3年前 韓国のそのヘアカットのおばさんがあの CD くれて、マークさんこの韓国の歌聞い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んですね。なんかトロットミュージック初めて聞いた。それでも清水さんの顔はちらっと見たけどあんまり気がつかないで。そのうちにボタンをポッと押してみたらすごい。 호소력 짙은 수이 씨의 목소리에 반해 반박의 팬이 되었다는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수이 씨를 응원해주고 있다니 정말 그 사랑이 대단하죠. 그러고도 수이 씨 자랑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은 물론 네. 수희 씨의 옛날 공연 사진들까지 속속들이 찾아내 들고 다닐 만큼 대단한 정성입니다. 수희 씨도 놀랄 일이죠. 야, 이건 한 20년 된 것 같아. 그래가 가르네. 그 중에서도 마크상이 특히 좋아하는 사진이 있다는데요. 표정 하나하나, 안무 한 대목 한 대목까지 모조리 꿰고 있는 타국의 팬. 이런 팬이 있어 가수로 사는 오늘이 더 행복합니다. 열심히 가사의 뜻을 일본어로 번역해 주는데요. 사실 수이 씨는 꽤 오래전부터 일본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80년대 초 제1교포들을 통해 수이 씨의 노래가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 열도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건데요.